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김장철이어서 바쁘게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네, 이번 주 연주곡은 디지 한국, 작사는 남혜림 선생님, 작곡은 이재호 선생님, 노래는 백년서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이 곡의 리듬은 풀카고요. 올겐 템포 114, 그리고 올겐 악보 A마이너. 저번 주 올겐은 연주 올렸습니다. 테너 악보는 D마이너로 오늘 연주 올리겠습니다. 이 곡은 1941년도 일본 제국이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새천지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에 미국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요 발전에 귀한 공을 인정받아 2002년도에 문화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연주곡은 바램. 작사 작곡 김종환 선생님, 노래는 노사연 선생님. 이 곡의 리듬은 슬로보고, 그리고 올겐조 G, 테너조 A로 연주 올리겠습니다. 이 곡은 1915년도에 발표된 곡이고, 가사 내용은 우리는 살면서 기대하고 또 뭔가를 바라며 또 바라지만 그게 헛되고 허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늘 빈 곳을 채우려고 하죠. 네, 우리는 모두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가 가슴속에 가득 채워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갑니다 하는 가사 내용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리듬 시청은 발음은 두로 하겠습니다. 음높이에 따라서 두로 발음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리름 시청을 하겠습니다.
짊어진